지방을 수술할 때 어떤 점에 이제 역점을 둘까 제가 수술할 때 항상 고민하는 점이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눈밑 지방이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생겼나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방이 전체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고 코 쪽, 중간 쪽, 바깥쪽 세 개가 연합해 있는 형태입니다. 눈밑 지방이 있으면 누구나 커져 있는 거는 중앙 쪽이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코 쪽에 많이 커져 있고 그리고 바깥쪽이 커진 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많아집니다. 이 세 개의 지방에 대해서 이제 수술 대상이 되는데요. 코 쪽과 가운데 쪽은 수술 접근법이 쉽습니다. 큰 혈관도 없고 또 결막을 절개해서 들어가면 지방 위치가 잘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비교적 손쉽게 할 수 있는 지방 위치입니다. 근데 항상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깥쪽 지방입니다. 이 지방은 약한 분들은 이 안화라고 해서 뼈 안에 바깥 지방 주머니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데요.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분들은 골 쪽으로 지방 주머니가 돌출이 돼서 불룩해진 경우가 많습니다. 따라서 단순히 안화 쪽, 즉 눈뼈 안쪽에 있는 지방에만 집중하다 보면 바깥쪽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이 바깥쪽 지방이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가 정면을 볼 때 바깥쪽 지방은 그다지 시각적으로 눈을 이제 주의를 끌지 않는데요. 약간 측면으로 해서 사선을 보게 되면 바깥쪽 지방이 많이 있고 적게 있고는 굉장한 차이를 갖다 줍니다. 따라서 두 개의 지방을 충분히 수술한 다음에 이 바깥쪽을 해야 될지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이 바깥쪽 수술을 이제 제대로 하려면은 위치적인 이제 확인뿐만 아니라 바깥쪽 지방 근처에 큰 혈관들이 있어서 그 혈관의 흐름을 이제 피해서 하는 것이 기술의 핵심입니다. 그리고 이 볼 쪽으로 돌출된 지방은 수술 중에 아주 기본적인 손 조작을 통해서 지방을 눈 안쪽으로 밀어넣을 수가 있습니다. 밀어넣어서 지방을 충분히 돌출을 시킨 다음에 적절한 양을 수술해서 제거합니다. 따라서 가운데 지방, 코 쪽의 지방뿐만 아니라 바깥쪽 지방에 대해서 수술을 잘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간혹 바깥쪽 지방의 수술을 생략하고 바깥쪽 지방 치료 때문에 고주파 치료나 다른 레이저 수술이 아닌 치료를 시도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 바깥쪽 지방도 눈밑 지방 수술할 때 충분히 절제를 하든지 아니면 그 위치를 변경시켜주면 한 번의 수술로 부가적인 치료 없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중년 이후에 남성이나 여성분들은 바깥쪽 지방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. 특히 잠재적인 바깥 지방 돌출 분들이 있습니다. 이 두 지방에 가려서 바깥쪽에 지방이 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 두 지방을 잘 치료하고 바깥쪽 지방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여기는 잘 가라앉았는데 이쪽이 유난히 커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따라서 수술을 진행할 때 바깥쪽 지방이 잠재적으로 돌출이 될 가능성이 큰지 아니면 돌출이 되어 있는데 안쪽 지방 때문에 가려져 있는 건지 확인해서 제가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 세 개의 지방이 적절히 수술이 되었을 때 수술 직후의 결과가 최종적인 3개월 뒤의 결과랑 거의 차이가 없게 됩니다. 그런데 혹시 돌출된 바깥쪽 지방을 생략하고 수술을 끝내게 되면 수술 직후의 모습하고
3개월 뒤 최종적인 모습이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진행할 때 두 개의 지방을 충분히 수술한 다음에 바깥쪽 지방을 어떻게 처리할지 수술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확실히 확인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쪽까지 확실히 수술을 진행하고 수술을 종결하겠습니다.